2차 세계대전 사이를 특히 뉴욕을 재즈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뭔가 흥청망청하면서 큰 불을 일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재즈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이고 네. 그의 위대한 개츠비가 위대한 개츠비. 1925년에 발표되면서 네. 29살 때 쓴 거예요. 여기서 왜 개츠비가 위대한가? 미국인의 삶에는 이 막이 없다. 그것은 어찌 보면 뉴요커들의 속성 같기도 해요. 어떤 빛나는 떠오르는 재능에게는 미친 듯이 열광하다가 트렌드가 바뀌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비정하고 외로운 그런 뉴욕의 속성을 보여준 화가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호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뉴욕 그 자체입니다. 뉴욕 사람들의 이야기. 호퍼의 그림은 특이한 게 도시의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전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아트 앤 더 시티 뉴욕 편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부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사실 화가들 얘기도 있었고 음악가들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뉴욕을 상징하는 오리지널 뉴욕의 예술가들 얘기는 조금 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음악가들은 이제 수입을 했고 또 더러의 미술가들은 또 뉴욕을 떠나서 파리나 런던으로 갔고 또 미술품들은 샀지만 아직까지 뉴욕 출신의 거장들 예술가들은 출연 전인 것 같은데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아마 뉴요커 예술가들이 탄생하고 출연할 것 같은데 그 얘기 이제 이어가 볼게요. 자, 교수님 2부 시작할까요? 네. 지금까지 19세기 말까지 뉴욕의 자본으로도 뛰어난 예술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입을 하거나 사오긴 했지만 그렇죠. 빚어내지는 못했다라는 네. 이야기죠. 20세기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세기 정도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뭔가 자국의 문화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100년은 투자해야 된다는 네. 거죠. 최소한 한 반세기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최근 몇 년간 케이팝이 네. 갑자기 세계에서 큰 어떤 흐름을 만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거의 반세기 가까운 그렇죠? 투자, 계속적인 네. 우리 내부에서의 경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예. 거잖아요. 뉴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존 프렌치 슬론이라는 화가를 최초의 뉴욕의 모습을 그린 화가로 꼽고 싶어요. 이 프렌치 슬론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저도 좀 생소해요. 네, 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뭐 이런 그 당시에 뭐 신문이나 잡지에 네. 삽화도 그리고 예. 또 미술학교에서 그림도 가르치는 그렇군요. 인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지막 입세라는 오헨리의 소설을 보면 당시에 가난한 화가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 그런 가난한 동네가 아니지만 당시에 가난한 화가들이 그리니치 빌리지에 살잖아요. 그 그리니치 빌리지에 사는 베어먼 영감 같은 화가가 네. 존 프렌치 슬론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네.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주류고 네. 네. 뭐 유럽의 프랑스의 영국의 뭐 이런 화가들에 비하면 한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그의 작품을 보면 뭐가 느껴지나 하면 주로 20세기 초반의 뉴욕을 그렸는데 네. 아직까지 세계적인 도시, 대도시로 성장하기 전에 뭔가 소박한 인간적인 모습이 살아있는 네. 도시, 소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린 화가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소시민이었기 때문에 지금 존 프렌치 슬론의 뉴욕 5번가 같은 피프스 에비뉴군요. 예, 작품을 보고 계신데 제법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아무튼 네. 지금처럼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전에 소박한 뉴욕입니다. 예, 그냥 뭐 예. 어떻게 보면 그 거리에 그냥 행상들도 좀 있고 네네네네. 거기서 거리 음식도 먹고 네네네. 뭐 네네. 물건도 사고 네네.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예. 예. 제가 좀 좋아하는 몇 장의 그림이 있는데 이 일요일 머리를 말리는 여자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뭐 그렇게 온수 같은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목욕을 한 주에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1911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처럼 씻고 머리도 감고 빨래도 하고 옥상에 와서 빨래를 널고 머리를 말리는 모습인데
진짜로 꾸밈 없는 당시의 소시민 뉴요커들의 그러네. 모습을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뭔가 이 당시에 파리에서 피카소가 입체파를 또 마티스가 야수파를 그런 국제적인 화가들에 비하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예술계의 화풍을 리드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 네. 그런 도시를 살아가는 서민의 진실이 느껴지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까 그 그림만 네. 봐도요. 저게 유럽의 어느 도시가 아니라 뉴욕 혹은 뉴욕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저 고층 빌딩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예, 스카이라인이 보이잖아요. 참 제가 김프로님 보면은 그림을 보는 눈을 좀 갖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좋아해요. 네. 예, 정말 예리하게 보신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보통 이 그림에서 배경까지는 잘 못 보시거든요. 네. 근데 배경을 보면 분명히 그러니까요. 여기는 유럽의 도시가 유럽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미국스러운 빌딩, 그리고 유럽의 보이잖아요. 여성들이 옥상에서 머리를 말린다 잘 안 어울리죠.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잘 그러지 않을 네. 거예요. 뭔가 자유분방한 미국인의 모습이 슬슬 뉴요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이 3번과 6번과의 교차 지점이라는 그림에서도 이 소위 오피스 걸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짧은 치마를 입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드러내는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모자를 쓴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때는 다 토요일까지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 저녁일 것 같아요. 그 불금이 아니라 불토일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거리로 놀러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손 막 잡고 이렇게 팔짱 끼고 까르르 웃으면서 거리를 뛰어다니면 사실 도시에서 약간 민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조금 용납해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상가로 구경도 가고 또 막 뛰어다니면서 젊은 여성들이 이럴 때 괜히 막 깔깔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러네요. 뒤에 이제 신사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전철 스토리가. 도심의 전철이 이렇게 위를 지나가고 있고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있고 이런 도시는 확실히 뉴욕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그런 현란한 국제적인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서기 전에 인간의 정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평범한 여성들의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도 재미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권층이 그렇군요. 아니라 말 그대로 서민들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슬론의 그림의 미덕입니다. 아마 계절적으로는 대체로 봄쯤이 아닐까? 약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뒤에 보니까 약간 코트, 트렌치 코트 같은 거 버버리라고 해요. 그런 거 입은 신사들도 있고 여성들을 보면 절대 겨울은 아니고 한여름도 아닌 뭔가 것 같고 뭔가 봄 같기도 하고 5월 같기도 한 하늘의 빛깔도 좀 그러하고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직장을 다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나와서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왠지 1960년대, 70년대 서울 같기도 한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습니다. 사람 사는 그런 느낌의 약간 박원서 선생님의 소설에 묘사된 서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슬론의 그림입니다. 이 토요일 밤의 외출이라는 그림에서 등장하는 식당을 보면 서민들이 좀 큰 맘 먹고 가는 식당 같아요. 여기 세 명의 여성이 잘 차려입고 다들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나이를 보면 나이가 제법 있는 여성들이니까 다들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고 하루하루가 바쁜 여성들일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에 크게 뭔가 큰 맘 먹고 약속을 해서 드디어 만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좋은 모자도 쓰고 그래서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지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웨이터를 외면하고 있군요. 웨이터가 온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웨이터가 상당히 그 난감한 표정을 짓겠네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슬론의 이 자기의 생활, 자기의 생활 반경에서 그린 그림들일 것이고 그 자기의 생활 반경에 있는 뉴욕의 서민들은 이렇게 작은 일에 울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사의 족적을 남긴 화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뭔가 유럽과는 다른 미국인들의 소박한 꾸밈 없는 정서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때쯤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좀 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이 봄비라는 그림인데 아마도 계절은 한 3월 말 이때 이 비가 한번 거세게 오고 나면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면서 네. 더 이상 외투를 입지 않아도 되는 블라우스만 입어도 되는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 봄비가 제법 거세게 내려서 이 공원에 사람이 없어요. 센트럴파크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예. 제가 또 김프로님의 센트럴파크 같아요. 이 제가 왠지 제가 할 이야기를 걸었던 예, 것 같은 지금 느낌? 뒤에 배경을 보시면 네. 건물이 있잖아요. 자, 네. 일단 앞에 이 여성을 보면 네. 이렇게 치마자락을 쥐고 네. 이 모자를 이 우산을 쓰고 장화를 빨간 장화를 신고 지금 비와 함께 봄을 맞으러 네. 나온 듯한 여성의 모습인데 그 여성이 가는 지금 그 공원 멀리 이 마천루가 보이는 이 공원은 정말로 센트럴파크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00년의 시간 차가 있지만 네. 이 공원의 사진과 슬론의 그림 속에 공원 장면이 너무 흡사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실제로 저 벤치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런 네, 형태. 네. 뉴욕에 좀 익숙하신 분들 센트럴파크의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반사적으로 센트럴파크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배경도 정말 너무 센트럴파크와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슬로이야말로 1차 세계대전을 맞으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에 그 미국의 모습, 뉴욕의 모습을 가장 꾸밈없이 그린 화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림을 전업으로 그리지 못했고 그렇게 삽화나 또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그려야 했기 때문에 별명이 슬로우였답니다. 슬로우. 네, 네. 그래서 천천히 그림을 그릴 수밖에 네. 없는 화가였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만 이런 미국의 풍경을 꾸미지 않고 그린 화가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이제 19세기와 20세기의 그렇군요. 차이점인 것 같아요. 슬론의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색창연한 큰 미술관에 이렇게 탁 전시되어 있을 법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니죠. 그냥 우리 집에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중상류층의 어떤 거실에 걸어놔도 그냥 어울릴 만한 그런 편안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뒷골목의 작은 갤러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그림들입니다. 네. 이 미국은 그리고 20세기를 맞으면서 뉴욕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 1932년 맨해튼 미드타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솟아오르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국은 특히 뉴욕은 이 고층 빌딩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이 고층 빌딩은 모더니즘 건축에서 나온 것인데 이 고층 빌딩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기능성,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물이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를 더 드릴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자본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집을 하나 짓는데도 돈이 드는데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엄청난 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는 미국에서도 뉴욕밖에 없었다. 굳이 말하면 캘리포니아, LA 정도를 들 수 있겠죠. LA나 시카고, 뉴욕 이렇게 들 수가 있을 텐데 예, 그중에서 네. 가장 그런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데는 단연 뉴욕이어서 그렇죠. 모더니즘 건축의 성지로 뉴욕은 부상합니다. 1890년에 이미 22층짜리 빌딩이 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1890년이면 우리나라 구한말을 생각하면 22층짜리 빌딩이 지어졌으니 우리나라 신사유람단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개화파들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천루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1930년에 77층짜리 크라이슬러 빌딩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미드를 볼 때 이제 뉴욕의 장면을 촥 부감 촬영으로 보여줄 때 이 크라이슬러 빌딩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네. 건물이잖아요. 예쁘죠. 예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상층부가 그 아르데코 형식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건물 자체의 어떤 고층 건물이다라는 네. 점, 기능성도 뛰어나지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찌 보면 뉴욕을 대표하는 그런 빌딩이 됐죠. 그리고 드디어 193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사실 이 뉴욕을 가시는 분들이 꼭 올라가는 그런 전망대가 있는 있죠. 곳인데 102층이잖아요. 예, 381m 높이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예. 예. 놀라운 것은 1년 반 만에 지었습니다. 설마요? 네,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2년이 좀 못 되는. 예. 예. 그렇게 기술과 노동이 예. 집약될 수 있는 곳이 뉴욕이었다는 것이고 이 건물은 43년 동안 세계 최고층 빌딩의 자리를 지키게 돼요. 네. 시카고의 시어즈 타워가 110층짜리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지면서 세계 최고층 빌딩의 자리를 뺏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뉴욕은 발전했던 것이죠. 일단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뉴욕은 미국은 그런 전화를 입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군수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유럽의 국가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에 비견하는 네. 국가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미국에 등장한 뉴욕에 등장한 것이 바로 재즈라는 음악입니다. 음악이죠. 예, 예. 미국 가장 미국적인 음악. 네, 예. 예, 재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뉴올리언즈의 흑인들, 그 흑인 노예들의 음악에서 발전한 것이 재즈인데 네. 라디오가 보급되었거든요. 아, 라디오의 그렇군요. 보급이 재즈의 그 인기의 날개를 달아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유행가가 시작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1, 2차 세계대전 사이를 특히 뉴욕을 재즈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뭔가 흥청망청하면서 큰 불을 일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너나 너나 할 것 없이 그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재즈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이고 네. 그의 위대한 개츠비가 위대한 개츠비. 1925년에 발표되면서 네. 29살 때 쓴 거예요. 피츠제럴드가요? 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미국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최근까지도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요. 이 위대한 개츠비의 무대도 뉴욕인데 그러니까 롱아일랜드죠. 그래, 롱아일랜드죠. 네. 이 위대한 개츠비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 눈에 띄는 것은 그레이트, 위대하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소설의 내용들을 많이 아실 텐데 개츠비가 자신의 애인 데이지를 잃고 밀주 산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그 데이지가 결혼해서 사는 톰과 데이지의 집 옆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켜보죠. 예, 네. 화려한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고 다시 데이지를 얻게 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오해가 겹치면서 개츠비는 톰의 정부의 남편의 총에 맞아 죽게 되고 그가 장례식을 할 때 이 톰과 데이지 부부는 여행을 떠나고 그 장례식에는 아무도 거의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왜 개츠비가 위대한가? 왜요? 왜 위대합니까? 이게 사실 위대하다는 말을 듣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전혀 위대하지 않은데. 예, 결과적으로 자기를 떠나버린, 자기를 차버리고 부자 남자를 찾아간 애인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제3자의 총에 목숨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가 그 개츠비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왜 위대하다고 얘기를 했나 하면 자신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집념. 그것이 당시 미국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독일어권에서 유행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노란 조끼를 맞춰 입은 것처럼 네. 미국의 젊은이들은 개츠비의 실크 셔츠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재즈의 시대의 분위기를 피츠제럴드가 가장 잘 보여줬는데 그 사진만 봐도 굉장히 미남자잖아요. 정말 잘생겼네요. 네, 네. 네. 그 부인인 젤다도 당시 남부 최고의 미녀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의 인기로 피츠제럴드 부부는 뉴욕 사교계의 총화가 되는데 흥청망청 돈을 쓰고 100달러 지폐를 말아서 시가를 피웠다. 거긴 나오잖아요. 네, 라는 말이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날마다 파티에 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호텔의 그 분수에 뛰어들고 이런 식의 흥청망청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의 그 원고료 이상의 그 돈을 쓰면서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공황이 터지게 되죠. 대공황
이 어떤 그런 경제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개츠비의 소설을 외면합니다. 개츠비의 소설 편당 $7,000이던 단편 소설 고료가 $400까지 한 해 반 만에 삽시간 내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젤다는 망상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하게 되고 이 피츠럴드가 몰던 차 앞으로 몸을 던질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젤다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젤다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피츠럴드는 할리웃에 가서 영화 대본을 쓰다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비극적이군요. 예. 미국인의 삶에는 이막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피츠럴드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눈부시게 떠올랐지만 순식간에 영락에 빠져버린 그런 삶인데 피츠럴드의 삶과 상당히 유사한 이막이 없는 삶을 산 인물이 바로 작곡가 조지 거신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거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거신은 러시아계 이민자의 아들이었고 네. 제대로 음악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돈을 벌었던 인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랩소디 인 블루라는 네. 피아노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음악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지만 어떤 경쾌한 미국인들의 그 성향 그리고 재즈라는 자연 발생적인 뭔가 음악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이 재즈라는 흑인 음악을 클래식에 도입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네. 이 랩소디 인 블루도 큰 돈을 벌고 거시는 유럽으로 건너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음악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제대로 클래식을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던 모리스 라벨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해요. 그때 라벨이 거신을 거절하면서 한 유명한 네.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라벨의 이주가 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인류의 거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에게 다 가서 물어봐도 거신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라고 다들 거절을 해요. 그래서 거신은 파리에서 머무르다가 돌아와서 파리의 아메리카인이라는 그 피아노 곡을 작곡하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큰 인기를 얻다가 거신은 포기와 베스라는 자신이 포크 오페라라고 불렀던 흑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를 만드는데 이 1935년에 오페라는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피츠럴드의 실패와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공황으로 더 이상 어떤 삶의 여유가 없어진 미국인들은 거신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잊어버린 겁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갔는데 네. 한마디로 대중음악의 어떤 부침과도 정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거시는 이 포기와 베스의 실패로 여기서 유명한 썸머타임이라는 그 재즈 넘버와 비슷한 아리아가 나오는데 네. 이 포기와 베스의 실패로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음악을 작곡하면서 재기하려고 하지만 1937년에 뇌종양으로 39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피츠제럴드하고 이렇게 흡사하네요. 할리우드 가서 예, 대본 쓰다가 1940년에 44살에 나이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신과 피츠제럴드의 삶은 어찌 보면 정말 닮은 꼴이고 다시 한번 피츠제럴드의 이야기 미국인의 삶에는 이막이 없다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뉴요커들의 속성 같기도 해요. 어떤 빛나는 떠오르는 재능에게는 미친 듯이 열광하다가 트렌드가 바뀌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가혹할 정도로 비정할 정도로 비정합니다, 정말. 잊어버리는 네. 그런 뉴요커의 속성을 네. 두 예술가의 짧은 삶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뉴욕에 3년 살면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 가끔 저녁 자리에서 야 뉴욕 살 때 어땠냐 이런 친구들이 질문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서늘했고 비정했고 외로웠다. 그런데 왠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도시다. 잘 안 맞는 거거든요. 비정하고 서늘하고 외로운데 왜 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한 도시가 뉴욕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뉴욕의 건물과 자본과 뭐 산업과 이런 것도 있지만 뉴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뉴욕 스타일의 문화와 예술과 예술가들이 있죠. 거신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 지금 김 프로님이 말씀하신 서늘하고 비정하고
외로운 그런 뉴욕의 속성을 보여준 화가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입니다. 1913년에 아모리쇼라는 큰 미술 전시회가 열려요. 예. 이때 뭐 그 유럽의 뭐 고흐, 고갱, 모네, 르누아르, 드가 수많은 유럽 화가들의 작품들이 쭉 전시되면서 이제 미국 화가들도 아, 뭘 그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뭘 그려야 할까라고 생각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드워드 호퍼예요. 호퍼군요. 호퍼는 이제 뉴욕에서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학교를 졸업하고 일러스트를 그리던 사람인데 이것도 네. 사실 슬론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순수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자주 가서 뭐 파리라던가 또 암스테르담 같은 데 가서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받고 특히 좋아했던 화가가 렘브란트, 마네, 드가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는 당시에 이제 특히 유행했던 피카소, 추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뭘 그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호퍼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 몇 달이나 생각해봤지만 아무 해답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계속 잡지 일러스트와 영화 포스터를 그리다가 마흔이 되어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마흔이 되어서야 그리겠다라고 찾아낸 주제는 뭔가 하면 바로 뉴욕과 뉴요커입니다.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늘하고 비정하고 외로운 뉴요커라는 어떤 그 이미지에서 경제적인 곤궁은 전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들은 모두 혼자이지 않습니까? 거의 최초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토메시라는 작품은 자동 판매기만 있는 식당입니다. 네. 그 식당에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녹색 외투를 입고 그 다음에 노란 모자를 썼습니다. 안에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1927년이니까 100년 전에 여성인데 지금 저 의상은 우리가 벗겨서 그러니까요. 그대로 입어도 될 정도로 세련됐습니다. 네. 맞네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어두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고 한 손에는 장갑을 벗었죠. 왜 그녀가 한 손에 끼고 있는 장갑을 벗지 못하는가? 추위 때문일까? 일단 옆에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춥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뉴욕의 빌딩 안이 추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녀가 찾아온 오토맷은 상당히 큰 규모의 식당입니다. 그녀 뒤에 창이 보이죠? 네. 창 뒤에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지 굉장히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식당이라는 뜻입니다. 반사된 걸 테니까. 네. 그녀는 아마 이 여성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서 밤에 이 오토맷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큰 식당에도 이 여성이 기대했던 사람의 온기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마음의 한기 때문에 여성은 한쪽 손에 낀 장갑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커피잔을 든 손에만 장갑을 벗지 않았습니까? 양쪽을 다 벗거나 다 끼고 있어야 자연스럽겠죠. 그렇지만 한쪽 손에 끼어져 있는 장갑, 이 여성이 벗지 못하는 장갑은 바로 그녀의 마음속의 한기가 너무나도 그녀를 춥고 외롭게 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이군요, 지금. 그렇죠. 마음이 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뭐 실연을 했건 무엇을 했건 모르겠지만 이 뉴요커의 고독, 소통 부재, 모두가 거대한 용광로 같은 도시에서 모두가 혼자로만 존재하는 그 뉴요커의 모습을 호퍼가 그리겠다고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야 결심한 겁니다. 그가 몇 달이나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럽 화가들의 화풍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나 유럽 화가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그려서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를 지나서 추상까지 갔는데 미국은 그런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역사를 전혀 갖고 그렇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퍼는 평생 뉴욕에서 살았던 화가이기 때문에 그의 환경을 그리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은 바로 이렇게 모두가 혼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뉴욕 영화관, 그야말로 뉴욕을 그린 그림인데 호퍼의 그림에는 밤, 호텔, 식당, 영화관,
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근데 등장합니다. 근데 혼자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은 사실 뉴요커들이 다 즐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땅덩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할 기회도 많죠. 이 뉴욕 영화관이라는 그림에서 왼쪽을 보면은 객석이 보이죠. 영화관이라는 곳은 비일상의 공간입니다. 일상의 고단함과 일상의 삭막함에 지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에서 자신의 일상을 벗어난 즐거움을 찾는 곳이죠. 약간 해방구 같은 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영화관도 직장이 되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면 이곳은 또 하나의 삭막한 일상일 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안내인인 것 같은 여성은 아마도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관객이 아니군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란색의 몰개성한 그런 의상을 입고 네. 있죠. 여성은 젊어요. 지금 머리도 금발머리도 공들여서 세트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는 샌들을 보면 나름 무언가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나 그런 여성의 개성은 몰개성, 어떤 개성의 추구를 용납하지 않는 유니폼에 갇혀 있습니다. 아, 저 신발은 본인 자체의 오리지널이고 그렇겠죠. 이 외투, 이 유니폼은 이 사회가 강제한 무엇인가군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은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이 삭막함과 지루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녀의 일터이니까, 여성의 일터이니까 여성은 이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일을 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호퍼의 그림에는 일하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방, 뉴욕 등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그려진 뉴욕은 지금 우리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뉴욕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호퍼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야경이라는 그림. 유명한 네. 그림인데요. 네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그 레이크스 뮤지엄에 그렇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민간 경비대가 16명의 민간 경비대가 이 프란시스 코크 베닝 대장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막 모이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어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표정이라는 것을 호퍼는 자신의 그림에서 보여주려고 네. 합니다. 도시의 밤은 사실 도시의 낮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리는 어떤 도시의 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림에 등장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 밤의 창문이라는 그림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희가 슬론의 작품에서 이렇게 그 전차가 2층 철교 위를 달리는 장면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 그 구간을 타고 가면서 퇴근하면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예. 자, 이 호퍼의 그림에서 아마도 호퍼는 전철을 타고 퇴근하는 중일 겁니다. 퇴근하는 중에 바깥을 탁 봤는데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주택은, 이 방은 주택의 2층에 있는 2층이겠죠. 방일 겁니다. 1층이면 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보이니까 이렇게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왔다 그렇죠.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은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굉장히 살풍경해요. 집이라는 가정, 집이 주는 안락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그러네요. 라디에이터, 날것의 라디에이터가 있고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요. 이런 식의 어떤 살풍경한 가정을 그림으로써 도시인의 소외, 도시인의 고독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호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그림은 고독이라기보다는 소통 부재를 그리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호퍼는 사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호퍼가 한 몇 가지 안 되는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뉴욕의 방이라는 그림이 그런 호퍼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방 다 뉴욕인데 이 밤의 창문에 비하면 뉴욕의 방이라는 작품은 아니 살풍경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따뜻한 가정이 안락한 가정이 가져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걸려 있고 네, 좀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어 보여요. 네, 좋은 소파, 좋은 테이블, 피아노도 있고 아마도 부부겠죠. 젊은 부부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중상류층의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서로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남편은 막 퇴근한 증권회사 직원이나 뭐 변호사이거나 그런 전문직일 겁니다. 네. 보시면은 양복과 조끼를 갖춰 입었잖아요.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와 이야기할 생각이 아예 없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 월스트리트저널 이거 주식 시세표가 아닐까. 아내는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반을 뚱뚱 눌러만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고 부유한 뉴요커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그러네요. 있다라는 약간의 것도 약간의 긴장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장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퍼는 문을 그렸죠. 문이 캠퍼스 끝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장벽을 부부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뉴욕 그 자체입니다. 뉴욕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호퍼의 대표작 나이트호크라고 불리는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냥 밤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은 아마도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각인 것 같아요. 새벽 한 시나 2시쯤 되어 보입니다. 호퍼의 그림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4명이나 등장하네요. 그렇지만은 이 4명 중에서 그나마 움직임이 좀 있는 사람은 이 간이식당의 요리사 겸 주인 한 명뿐이고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온 두 명도 서로 전혀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고 이 한 명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식당을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식당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식당 속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이 식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호퍼의 그림은 특이한 게 도시의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소음입니다.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도시의 어떤 깡통이나 종이자락을 종이 같은 쓰레기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커튼이 이렇게 휘날리듯이 도시의 그런 외로운 소음입니다. 그림은 굉장히 명료해요. 선으로 딱딱 구획지어서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하면 20년이나 영화 포스터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영화 포스터나 상어 포스터를 40대 중반까지 그렸기 때문에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간명함이 그림 속에 있죠.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있는 모든 장면들은 뚜렷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이 그림처럼 또렷하게 묘사할 수 없죠. 오히려 모든 것이 또렷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감정은 더욱더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호퍼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도시인들, 뉴요커들의 모습은 모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호퍼는 그러면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는 것이 더 인간적으로 따스한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호퍼는 뼛속까지 뉴요커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프코드의 저녁이라는 작품을 보면 도시인들이 뭔가 원하는 이런 그 하우스,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두 부부의 얼굴은 아주 어둡죠. 이 여성의 표정을 보면 지금 이 부부는 한바탕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부부는 서로 사이에 놓여진 장벽이 차이가 너무 크고 균열이 그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됐어요. 가정이 해체됐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나 하면 남자가 어두운 얼굴로 개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가 자신의 주인인 남자의 부름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개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는 이 주인 부부의 기류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인 부부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가정은 완전히 깨졌다라는 이야기죠. 회복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표정과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뉴욕을 떠나서 시골에 가서 산다고 인간적인 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숲을 그린 걸 보면 숲이 뭔가 괴물이라도 나올 것 같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우리가 인간성이 회복된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의 곳은 자연이야. 이런 식의 메시지는 호퍼의 그림에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곳이 자연이든 도시이든 간에 인간은 모두 고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호퍼가 뉴욕을 그리기 좋아했던 것은
본인이 그 뉴욕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뉴욕의 모든 어떤 그 풍경에 네.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이겠죠. 호퍼의 그림 중에 또 유명한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일 것 같은데 네. 호퍼의 그림은 주유소, 기차, 호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본인이 여행을 좋아했어요. 네. 본인이 자동차로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네. 해요. 이 호텔방에 한 명의 생명, 젊은 여성이 있죠. 그 젊은 여성은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기의 짐을 막 갖다 놓고 옷도 갖다 놓고 구두도 갖다 놓고 이 뭘 보고 있냐면 철도 시각표를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몸이 보여주는 굴곡은 곧 그녀의 개성입니다. 그녀의 개성은 이 몰개성한 호텔방에 완전히 빨려들어 버렸어요. 이 호텔방은 터무니없이 밝지만 이 호텔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녀를 표현할 줄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기차역이라던가 아니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변에 있는 많은 특히 미국의 많은 모텔들이 모텔.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풍경이죠. 그 전형적인 풍경에 여성, 젊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던가 아름다움이라던가 희망 같은 것들은 모두 빨려 들어가 버렸고 노란 쉐이드가 젖어 있는데 그 쉐이드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퍼의 그림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명확한 선들이 있죠. 이 명확한 선들은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약간의 생동감을 줍니다. 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 이 그림에서 조금 더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지금 그림의 선들이 모두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냐면 그림의 오른편으로 흐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 오른편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림 속의 여성만 왼편을 보고 있죠. 보고 있네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흐름에 이 여성만 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55년이면 거의 호퍼가 1967년에 사망했으니까 만년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도 세련된 여성이 등장합니다. 지금 머리가 완전히 센 걸 보니까 나이가 꽤 있지만 그러네요. 아직 날씬하고 붉은 원피스에 같은 색깔의 모자를 쓰고 머리를 모두 틀어 올렸습니다. 부유해 보여요. 네, 그리고 모피가 달린 코트를 입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외로워 보여요.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모든 흐름에 혼자 반하면서 여성은 창 바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텔인데 왜 이렇게 파리해 보여?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켜져 있는 조명이 형광등 조명입니다. 형광등 조명 밑에 모든 것들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란 조명 밑에서 그녀는 잘 보이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큰 창이 있지만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만 차 있어요. 그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호텔 로비 여기서도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떤 소음이 들려요. 근데 그 소음은 구체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던가 이런 소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군중의 버석거리는 소음입니다. 버석거리는 소음을 뒤로 하고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왠지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언제까지나 오지 않을 것 같고 기다리고 있는 여성도 자신이 기다리는 누군가가 결국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군요.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왠지 혼자 남겨진 저 여인의 모습이 경제적으로는 문제도 없고 또 예, 대충 뭐 할 일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나의 아이들은 어디 가 있지? 또 나의 남편은 예, 나와 함께 있지 않네 라는 어떤 그런 서늘함 같은 것들이 표정에 묻어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주는 인상, 서늘하고 세련되지만 고독한 그런 뉴욕의 매력을 가장 잘 포착한 화가가 예. 호퍼가 아닐까. 주로 호퍼의 그림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 가시면 거의 4,000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생 그림을 그렸고 뉴욕에서 사망한 후에 자기의 작품을 대부분 이제 휘트니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호퍼의 그림은 많은 한국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팬이 많은데 호퍼의 팬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손에 꼽을 만한 인물이 바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휘트니 미술관에서 두 점의 호퍼 그림을 빌려서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 걸어놨었습니다. 예.
그리고 메인 집무실이죠, 오버워치가. 네, 네. 그리고 나 그 대통령에서 퇴임하면서 그 그림을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렸군요. 아, 그런 그것이겠죠. 예, 예. 무상으로 빌리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뉴욕의 발전. 그 세계적인 도시가 된 뉴욕의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던 시점, 그리고 뉴욕이 막 확대되는 시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고 그 큰 돈이 뉴요커의 근본적인 외로움, 섬과 같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시점에 호퍼가 뉴욕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은 더 발전했죠. 네. 2차 대전의 승리로 그때까지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패권을 미국과 소련이 나눠 갖게 되고 유엔 본부가 뉴욕에 들어섰다라는 점이 당시에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의 위상을 네, 상징적으로 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유엔 본부를 유치하려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지만 예, 결국 유엔은 뉴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1950년대에 또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뭔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뭐 이런 미술관들이 이제 문화 도시로서 뉴욕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주죠. 그렇죠. 프랭크 로이트 라이트의 작품인데 네.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미국의 백만장자 컬렉터의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패기 구겐하임의 아버지가 벤자민 구겐하임이라는 부호였는데 1912년에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망했고 12살, 13살의 나이에 패기가 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식구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대부분이 불행하게 사망해서 패기는 그런 어떤 외로움, 고독을 잊기 위해서 그림을 네. 수집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집한 그림들이 이 구겐하임 미술관에 들어오게 되고 또 네. 카운터 컬처, 소호, 그리니치 빌리지 같은 곳들이 발전하면서 뉴욕은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그리고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문화 도시로 부상하게 되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러시아계 이민자의 아들인 마크 로스코입니다. 로스코군요. 예, 네. 로스코의 그림도 사실 호퍼의 그림 못지않게 좋아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예. 이 로스코의 그림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한 색깔 위에 다른 색깔이 미묘하게 떠 있으면서 층위를 이루고 있는 그림인데 네. 로스코도 본인의 그림을 추상화로 불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복합적인 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미있는 건 로스코도 좋아했던 화가가 호퍼처럼 렘브란트였습니다. 네, 렘브란트, 빛의 화가. 예, 렘브란트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을 그림에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묘한 세계 층위를 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로스코가 그린 것이 뉴욕의 지하철이었습니다. 근데 그 뉴욕의 지하철 플랫폼에는 빛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한 개체로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서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다가 점점 단순화하면서 이제 모든 형태가 사라지고 색깔만 이렇게 색깔만 남기게 된 것이 로스코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코의 그림은 생전에 그게 생전에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비싸게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코는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방법으로 예.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로스코의 그림 중에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이 가지고 있는 이 시그림 벽화 빌딩 연작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왜 런던에 가 있게 됐나 하면 로스코가 1950년대에 이 시그램 빌딩 측으로부터 그림의 청탁을 받아요. 뉴욕의 유명한 그 주류 회사인 그렇죠. 시그램이 예. 뉴욕에 큰 빌딩을 세우고 이 1층에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그 레스토랑의 벽에 걸 그림을 그렇구나. 로스코에게 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200만 달러를 주고 받고 그 그림을 어마어마하네. 그리게 됐는데 네.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로스코는 자신이 이렇게 필생의 어떤 그 영혼을 다 바쳐서 그리는 그림이 겨우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사람들의 배경으로 자리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술가들이 정말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예리한 영혼, 그 예민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렇죠. 영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같으면 어디에 걸리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로스코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했답니다. 결국은 그림을 완성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림을 무상으로 테이트 브리튼에 보내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런던에 가보지 않았는데 런던에는 뉴욕에는 없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있지 않을까, 인간의 네. 감정이 살아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결국은 1970년에 어떤 영광의 절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 중에는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장미셸 바스키아라던가 낙서를 하면서 그림을 네. 그리기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20대 초반에 순식간에 최고의 예술가 자리에 올랐고 뭐 카셀 도큐멘타라던가 이런 데 초대 작가로 부상했다가 앤디 워홀과 작업을 했는데 그 앤디 워홀과의 공동 작업이 서로의 언저리에만 머무르고 있다라는 식의 호평을 듣고 그 호평의 충격으로 약물 중독에 빠져서 예. 뉴욕에 자신의 그 로프트에서 1988년에 28에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런 비극적인 천재 화가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네. 빌리 홀리데이라던가 네. 뭐 역시 또 그 재즈가 네. 그 나는 당신을 원하는 바보 I'm a fool to want you라는 그런 정말 불멸의 재즈 넘버를 남겼지만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세 명의 남편에게 모두 갈취당하다가 생을 마감한 빌리 홀리데이도 그렇고 뉴욕의 예술가들, 잭슨 폴록도 그렇고 뉴욕의 예술가들은 모두 급히 굉장히 빨리 영광의 절정에 올라갔다가 또 그 영광에서 순식간에 잊혀지고 그리고 그 잊혀졌다라는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정말 화려한 연극 무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극 무대가 조명을 받을 때는 그 어디보다 밝게 빛나지만 그렇죠. 조명이 꺼진 후에 무대는 가장 어두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곳은 그렇게 조명이 켜졌다가 조명이 꺼지고 난 후에 어찌 보면 쓸쓸한 한 무대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연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듯이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나 로마와는 확실하게 다른 뉴욕만이 가지고 있는 서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좋아하고 또 뉴욕을 가고 싶은 도시로 꼽는지도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런던도 가보고 싶고 또 파리도 역시 어떤 여름밤에 파리의 그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나 뭐 이런 맥주를 한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로마에 가서 정말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쩌면 전원근 교수님도 그런데 피부에 와닿으면서 뭔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 하나를 꼽으라면 어쩌면 뉴욕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좀 아쉽네요. 예, 뉴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트 앤드 시티 이 뉴욕편은 이 정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뉴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여백을 좀 주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림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뉴욕 여행을 하시면서 이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 작품들을 함께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뉴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만 우리 전원경 교수님과의 도시의 얘기 또 예술의 얘기는 계속 이어지죠? 예,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유럽으로 아니면? 비엔나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예. 조금 있으면 신년음악회 또 할 텐데 음악의 도시라고 예. 음악의 수도라고 예. 알고 있는데 그 음악의 수도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와 그렇군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곳이 비엔나라서 예. 비엔나 여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도시는 제가 살아도 보고 많이 가본 도시인데 어쩌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저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생경한 비엔나의 얘기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한 뉴욕의 얘기들이었습니다. 다음번 비엔나 여행 때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